정이 높은 애 안 그래도 우리한테 많지. 많아. 아마 수잔이가 정이가 높던가? 그랬을걸? 가봅시다. 수잔아. 너, 어? 아닌데? 정이캐 분명 내가 키웠는데? 어?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이캐 내가 분명 키웠는데? 아, 여기 있다. 엘리자라고? 어허, 이거, 저기 좀 해야겠는데. 정이일. 정의로운 애가 한 명도 없네? 다들 빌런밖에 없는데. 인성이가 다 글렀는데. 어허. 정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알아요. 엘리자였다고? 엘리자. 나 근데 어차피 13 있어가지고. 비? 엘리자 일로 오시고요. 엘리자 일로 오고. 그리고 한 명 더 고용합시다. 자, 녹찬양님 어서오세요. 우리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회사에 취직한 걸 축하드립니다. 녹찬양님 내가 특별하게 머리 녹색으로 맞춰드릴게요. 아이 녹차색이다. 이거 눈 너무 귀엽다. 어서오세요. 아이 취직을 축하드립니다. 아이 대기업 취직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특별 복지 혜택으로 여기도 드리고 있어요. 무기랑 방어구까지 드리고 있답니다. 자, 이쪽이 낫겠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천하게 일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애착에. 아, 얘, 이제 이거 부위 됐네. 작품에 다른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부위 됐으니까 다른 애를 키우자. 아, 녹차양님! 아, 녹차양님 가서. 아니, 녹차양이잖아. 아, 그러네. 녹차양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지? 괜찮지? 녹차 양양이. 어, 이쪽으로 갑시다. 녹차님 가가지고 할머니 그 말동무도 조금 해드리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본능에 본능에 요정님 가시고 애착에 카넬이 가고 요쪽에는 똥차례 팀, 이쪽에는 애착의 민트빛님, 오너스님 가지고, 이쪽은 얘 본능이었나? 본능의 정의가 높은 엘리자 이렇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몰라, 가봐. 뭘 해봐야지 알든지 말든지 하지. 밑에 거부터 까볼걸. 잘못했네. 밑에 거부터 깠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냐 이거? 뭔 일이야? 왜? 잘한다. 에너지 쭉쭉 빨아. 엘리자 잘한다. 엘리자야! 얘 미쳤나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이거 대체? 아, 엘리자는 죽은 걸로 칩시다. 엘리자는 죽은 걸로 치고요. 자, 여기 본능의 통찰의 팀. 왜 이래?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내 투수는 다 죽은 거야? 여러분들 체력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요? 내가 운동하라고 했죠? 이거 왜 다 죽었어요? 본능이랑 정신력 정의 3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게 3개가 다? 그럼 난 이걸 공략을 할 수가 없는데. 투수는 운동 안 해. 이거 어떡하는 거야 대체? 얘 왜 이렇게, 누구한테 죽은 거야 대체? 누구한테 죽었어요? 왜 죽은 거야? 왜 죽었는지 시간 좀 돌려보고 싶다.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버렸는데? 왜 죽은 거지 대체? 통찰. 팀 가봐. 팀 죽지 말고 가봐. 얘 무시하고 가야 돼. 학살하러 가봐 얘. 잠깐만. 걔 어디였냐? 여기 있네. 팀 들어가. 그렇지. 잘했고. 이제 나머지 한 명 우리의 적을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 있다. 다 죽었네? 심지어 엘리자는 패닉이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저기서 살도록 하자. 어쩔 수 없다. 마탄이 써서 죽은 걸 수도 있다고? 마탄이 왜 써? 까봐. 조금만 더. 티마 죽을 땐 죽더라도. 그래, 이거 박스 많이 해야 돼. 의뢰는 마냥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얘만 관리할 게 어차피 리스타트 할 거니까. 어? 환상체가 격리소를 벗어났다고? 누가? 어? 아 벗어났네? 아 징그러워 이게 뭐야. 아 징그러워. 내가 그래도 저거보단 잘 그리겠다. 나는 얘밖에 관심이 없다. 마탄밖에 관심이 없다.
어? 어? 또 뭐야? 어? 누가 뭘 쐈는데? 마탄이 또 쐈는데? 얘 왜 쏘지? 일단 이거부터 까볼게요. 애착이 맞는지. 아, 애착 아니네. 애착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걸 왜 깠지? 애착까지 말라 그랬었어야지. 본능에 만나볼게요. 아, 본능도 아니, 통찰 아니면 억압이네. 자, 대도전! 자, 세 번째 대도전 갑니다. 이거 어떡하냐? 공략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씨. 일단 이거 두 개는 아니야. 이거 두 개는 아니고. 통찰에. 엘리자. 아, 억압 가보자고? 아, 그러게. 억압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생각해보니까. 억압에. 엘리자. 맞네. 정의로운 사람이 억압하면은 이런 나쁜 자식들은 약간 추측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죠. 애착에. 힌트짱. 아, 본, 통, 통찰의 팀스. 애착에 다프네 말고. 높으니까 녹찬형님 가서 할머니 이야기 들어주시고요. 왜 이래 왜 이래. 나가! 나가고 싶어! 어, 잠깐만. 여기에 본능의 요정님. 요정님은 요정님이 관대하는 걸로 합시다. 애착의 파네리. 이? 정의 상등급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밑으로, 일부러 밑으로 넣었어요. 아, 다 잘 되고 있어요. 순조로워요. 여기 빼고. 순조로워, 순조로워. 아, 이거 마탄 이거 읽고 싶은데. 심장은 오래전 어떤 것도 명중시킬 수 있던 마탄을 깨뜨렸습니다. 예, 실패했다, 실패. 억압 아니다. 어, 어. 아, 얘 빡쳤다. 왜 빡치는 거지, 얘? 이해할 수가 없네. 얘 왜 빡쳤니? 분명 애착인데, 얘 분명. 엘리자도 패닉이네? 얘 왜 이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얘들아, 기다려봐. 엘리자 어딨어, 엘리자 어딨어. 이거 엘리자인가? 제압. 엘리자 왜 이래? 얘 가야 되는데. 얘 가야 되는데. 기다려봐. 아, 애착에. 어, 제일 높은 팀이 가. 관리 안 되는데 건들지 말자. 그러면 얘 계속 깎이잖아. 7이구나. 억압. 매우 낮음이네. 아, 3 이상 되면 높음이네. 어, 맞는데. 그럼 억압 맞는데. 엘리자 3 이상이니까 괜찮은데 이거. 잠깐만, 엘리자 어디 갔지? 엘리자. 엘리자 어디 갔니? 엘리자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함? 엘리자 여깄구나. 엘리자 왜 미쳤지? 나머지 스탯도 봐야 된다고요? 팀은 빨리 여기 들어가라! 팀은 빨리 여기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팀 빨리 들어가! 팀 미쳤나봐, 빨리 들어가! 그렇지, 됐다. 잠깐만, 왜 아무도 얘 저기 억압 안 하냐? 아, 됐네! 엘리자 정신 차렸네! 됐어, 다 돌아와. 돌아오고, 너희들도 다 돌아오고. 무작정 쑤셔넣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좀 하고 애들 다 돌아와가지고 체력 좀 회복 좀 하고. 아, 팁을 좋아하네 여기가. 마탄 보냈는데 패닉 걸렸잖아요. 그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이 다 높은데. 자, 체력 회복 다 하고 여기도. 얘네 이거 체력 좀 어떻게 보냐. 아, 이걸로 보는 거지 참. 어, 다 됐고. 어, 여기에 애착의 녹차형님 들어가시고요. 본능의 요정님. 그리고 애착의 카네리. 마탄의 사수 뽑으셨어요. 네, 얘가 마탄의 사수래요. 난 몰랐어. 근데 마탄의 사수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맞는 것 같아. 총 쏘는 거 보니까. 여기에 팀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은 듯. 얘 애착 아니었나? 통찰이었나? 애착의 팀. 그리고 여기다가 통찰에 은하수님 들어가시고. 아, 이렇게 가 살려줘요. 어림도 없지. 어, 왜? 아, 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너 세 명이면 두 명이서 하세요. 알아서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자. 왜? 이거 뭐냐? 이거 왜 점점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까보자 이거. 됐다. 역시 애착 작업. 이거 이거 2인 애들이 가야지 높은 거구나. 아 오케이. 보라색이 뭐지? 절반이 뭐였대?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떨어지는 거 맞아요? 굳이 왜 떨어지지 근데? 야 제압 좀 해 얘들아. 놀고만 있지 말고 얘들아 제압 좀 해.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마탄 그만 쏴 미친놈아. 그만 쏴. 쏘라고 한 적 없어. 얘는 왜 내 명령을 듣지도 않고 막 이렇게 쏘는 거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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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빨리 없애. 피에로 빨리 없애. 자 모이시고 다 모이고 다 모여서. 마탄 무기도 얻으셨어요? 아니요 마탄 지금 아무것도 못 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3차째예요. 아무것도 못 가서. 됐고 체력 회복 다 됐고요. 여기에 다시 애착의 뭉차양님 가시고 본능의 요정님 애착의 하늘이 그리고 이쪽에 애착의 1인 애들 1인 애 예를 들어서 팀이 가면 안 돼. 다른 애들 다 가도 되는구나. 다른 애들 다 가도 되는데 미드피언스님 왜 자꾸 죽은 거지 그럼? 왜 때문이지? 들어갔고 얘도 까보고 싶은데 높음 높음 높음. 아 얘 본능이구나. 아 통찰도 상관없구나. 응 맞아. 순수한 스푼은 급지에 본능에 페리님 들어가 보세요. 아 얘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얘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 지금 2밖에 없어가지고 뭐 깔 수도 없고 매우 낮은 높음. 이거 정이 3 이상인데 세니를 들어가면은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세니리님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니리님 죽을 땐 죽더라도 죽을 땐 죽더라도 잠깐만. 아 세니리님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엘리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엘리자 들어가 봐라. 아. 패닉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에너지 조금만 모이면은 아 패닉 걸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모으면 빤스러 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모으고 본능 애착 본능 애착 본능 애착 본능에 본능에 세니르님 들어가 보세요. 진짜 조금만 하면 빤스러 가능? 얘가 패닉 걸리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얘가 패닉 걸리기 전에 빤스러 하면 됨. 에너지 빨리 모여! 뭐해? 에너지 왜 안 모이니? 에너지 왜 안 모이지? 패닉만 안 걸리고 아, 됐다 엘리자 나와 엘리자 아, 됐다! 이거 보여요? 엘리자 지금 감정 지 이거 에너지 지통만 한 거 보여? 감정 지통만 한 거? 어머 정료! 와! 아무도 안 찍었다! 아무도 안 찍고 S 보상 6개 아 모두 살렸다. 세니리님 제가 살려드렸어요. 이거 바로 목지지. 됐다 이게 회사지. 이게 멋있는 회사지. 그 누구도 지키지 않는 이게 바로 회사지. 만족은 순간이지. 팔찌는 이 욕심많은 자를 용서하지 않니 부지 간절한 자들에게만 착용되어야 한다. 마침내는 존재의 방식조차 잊어버릴 만큼 지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만족은 순간이지. 만족은 순간이지. 만족은 순간이지! 이 강렬한 단어가 나를 깨뚫고 들어왔다. 관리자님 ABC 알파벳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골라보시겠어요? A 고르면 뻔뻔하군요. 뻔뻔하군요. A라니. B 고르면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수영하시게. C 고르면 역시 관리자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지시는군요. 이럴 거면서 ABC 뭐를 고르던지 어쨌든 나한테 계속 꼽힐 거면서 나는 Z! Z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나는 에이스 A? 하나 고르셨나요? 좋아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A라 멋진 글자도 제 이름도 A로 시작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가지고 A 고른 거라고. 안젤라의 A. 맞지. A를 고른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결과 지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주고 들어주려 하는 당신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입니다. 완전 서철이 말하는 거네. 그치? 맞네. 잘했네.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스트라는데 생각만큼의 재미는 없네요. 재밌었는데? 혼자 재미없었나 보다. 역시 AI라서 뭘 모르는구만. 이게 바로 인간의 휴머러스야. 모르겠구나 너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지만 가끔 이런 노래를 해보는 것도 꽤 즐겁기도 해요. 어쩌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 제가 인간이었다면, 인간 아니지만 이런 성격이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강통식 너무 터무니없는 상상인가요? 왜 이건 선택지 안 주냐 나한테? 터무니없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지. 하긴 따다다 승급하는 직원 누구지? 그 똑같은, 근데 똑같은 그거 반복을 못해요? 똑같은 관리 방법을 못하나? 애들 레벨업 좀 시키고 싶은데 레벨업 시키려면 이걸로 저기 하는 방법밖에 안 나? 말이 왜 이렇게 안 나? 지원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나도 다른 부서 열리면 만들어줄 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마리 죽인 다음에 만들어드려도 되는데? 잠깐만 누가 제일 쓸모없나 봅시다. 누가 제일... 아, 쓸모없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그게 낮은가 봅시다. 능력치가 누가 제일 낮은가 봅시다. 아이 감히 우리 저기를 죽일 수는 없지. 우리 투수들을 죽일 수는 없지. 오야 완전 팀 완전 개쩌는데 얘는? 미쳤네. 쟤는 절대 죽이면 안 되겠다. 팀은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어 녹차. 어 깜짝이야. 어 녹차형님. 어 이상하다. 내 투수들 능력치가 내 투수들 능력치가 다 왜 이러지? 어허 이상하네. 어허 살생으로 만드는 직원 자리. 다 무기 들고 있겠지? 갑시다. 이쪽에 애타게 박찬영님. 아이고 왜 다시 자꾸 ESC 눌러가지고. 본능의 요정님, 애착의 카네디, 그리고 이쪽은 통찰의 이까님 가가지고 능력치 좀 레벨업 좀 하세요. 얘 뭐였지? 1, 2짜리 애착의 1짜리 테니리님 들어가서 애착 쭉쭉 밟아보세요. 이거 뭐냐? 우와 거울이네. 설마 죽는 거 아니겠죠? 설마 제가 어떻게 투수분을 얘한테 일단 보내지 말자. 쟤한테 일단 보내지 말고. 근데 왜 기본 정도 안 열어? 아 한세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념으로 제가 취직 시켜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취직 시켜드릴게요. 고 기본 정보 왜 안 열냐고? 기본 정보 제일 쓸모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다른 거 다른 애들 열어야지. 그러게 왜 안 열었을까 이런 거. 이거는 이거 만들려고 안 열었던 거고. 우와 블랙이 이거 좋다. 이거 좋네. 늙은 여인 얘도 열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정의 축제. 오 다 만들었고. 안연계 이제 없어요. 얘는 이게 부족하고. 오 굿. 여기에 누구를 넣을까? 아 민트빛 은하수님. 네, 근데 지금 좀 가실 분이 민트빛 은하수님밖에 없어요. 제일 신입이야. 신입이가 가야지. 우리 맨 처음에 무슨 물건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걸 거야. 도구니까 어차피 죽진 않을 거예요. 들어가 보기는 하세요 조금. 아 얘 어떡하냐. 정신력 낮은 애 얘 어떡하냐. 잠깐만 기다려봐요. 엘리자를 넣어야 되는데 엘리자가 정신력이 너무 약해. 정신력을 올리려면은 지혜를 올려야 되는구나. 지혜가 정신력이구나. 지혜도 높고. 잠깐만. 아 팀이 딱이네. 팀이 딱이야. 팀 정의만 올리면 된다. 아. 잠깐만요. 다 재도전 한번 해가지고 애들 스펙업 좀 시키고 올게요. 저거 정신력 엘리자 정신력만 올리고 가자. 응. 도구니까 안 죽는다고. 도구는 안 죽던데? 도구는 거의 강화던데? 가시다 잘못된 곳으로 가실 것 같은데. 아니야. 엘리자가 아마 얘가 정의가 3이니까 지혜도 3 만들자. 승인.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4까지 찍어놓고. 엘리자. 나 엘리자 올린 거 맞지? 네, 지혜 4. 체력. 체력이 좀 약하긴 해. 아하. 절제는 뭐. 필요 없지 뭐. 좋아. 엘리자 너만 믿고 간다. 관리 시작. 도구도 죽여요? 엥? 진짜로?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찍을진 안 찍을진 모르잖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어, 본능, 애착, 그리고 여기에 애착에 이까님 들어가시고, 본능에 얘 뭐였더라? 통찰이네. 통찰에 들어가시고, 여기에 이게 뭐였더라? 억압, 억압이네, 억압. 억압에 엘리자. 모를 땐 넣어봐야지. 왜 하필 그게 투수인 거죠? 아니, 얘네들은 할 일이 있어요. 여기 두 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샌니리시나 이까님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민트핀 오나스님은 지금 갈 곳이 없단 말이야. 아니, 회사에 들어왔으면 일을 해야지, 그죠? 자, 월급 드릴 테니까 하세요. 자, 월급 받는 값을 해야지, 밥값 해야지. 자, 갑시다. 열심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는 그걸 됐습니다. 자, 그 누구도 죽이지 않는 훌륭한 관리자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절 믿어보시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괜찮네, 이제. 얘 괜찮네. 뭐 있냐? 뭐야, 왜 이래? 괜찮은데? 뭐 아무것도 변신 거울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정작 비추는 건 아무것도 없다. 조정 거울을 마주한 대상은 그동안 쌓아온 능력치가 임의로 조정된다. 기다려봐. 아, 리셋이네 이거. 이거 리셋이네. 아, 또 해, 또 써, 또 써. 또 써. 제일 비싼 거 정이 나올 때까지 써. 좋고? 뭘로 바뀌었니, 이제? 민트핀 나스님. 에? 일 어디 갔어요? 민트핀 나스님 거울에서 뭐하고 왔어요? 아니, 자기 지금 자기 얼굴 보고 뭐하고 있어? 왜 용기가 떨어진 거야? 용기 왜 떨어졌어? 그냥 거울인데. 거울 보고 대체 왜 용기가 떨어진 거예요? 잘생겼다! 스스로 잘생겼다, 잘생겼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자존심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또 써보세요. 올라갈지도 모르잖아. 이번엔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여기 애착에 이까니, 여기 통찰에 샌니르니, 여기 애착에 카네리 됐죠? 여기 본능의 요정님. 어, 얘 왜 이러냐 갑자기 또? 성공! 아, 왜 보통이야. 왜 때문? 아, 왜 때문이냐고. 왜 때문? 기다려봐요. 이거 왜 클릭 안 되냐, 이거. 엘리자 치료 좀 해야겠다. 조정의 거울. 아, 4회 써야 되네. 왜. 기다려봐. 다들 기다려. 이거. 아, 민트핀 원수님 왜 이렇게 가차를 못해요? 들어가서 왜 가차를 못하는 거야? 환상체를 오래 보면 꼭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엘리자는 쉬고, 둘이 좀 저기 좀 하고, 얘는 수잔, 다프네, 해. 녹차양님은 저기 들어가야 돼. 할머니한테 들어가가지고 같이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누구 들어가냐? 이제 들어갈 사람 없는데. 생일이 통제 불능인데. 왜 통제 불능이지? 아, 엘리자 어디 갔지? 아, 엘리자 여기 있네. 아, 30초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엘리자. 20초에 출발한다. 20초에 다프네 왜 죽었어? 다프네 어딨어? 왜 죽었어? 어디서 죽은 거야? 다프네 어딨는데? 다프네 어디서 죽은 거야 대체? 얘한테 죽었나 혹시? 수잔, 다프네 어디? 아, 다프네 여기서 죽었구나. 아이, 멍청한 다프네. 아이, 나 진짜 짜증나. 왜 죽는 거야 대체? 다프네 얘 너무 약해서 그런가? 약해. 애들이 너무 약해. 아이씨, 다프네들 레벨업 좀 시켜줘야 되는데. 잠깐만, 다프네 직원 강화 2가 나왔으니까 트럭 하나 찍어주고. 레스 기 관리 시작. 이젠 할 수 있어요. 다시 억압에
억압의 엘리자. 이거는 민트피너스님 열심히 가시고, 애착의 이가상, 초록차례 세니드님, 애착의 육차이형님, 온는 요정님, 애착의 카네. 이렇게 가면 돼요. 포인트 많으면 직원 강화 투자해도 좋아요. 지금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가 없어. 사람들 이름 바꾸느라 포인트가 없어요. 빨리 가서 일해. 일하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거 내가 얘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깎여요 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과 직원이 화나방했다고. 이과님 어디 가셨지? 이과님 어디 가셨지? 내가 어디다 넣었길래? 어디서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죽은 거야 대체? 이과님 어디 있지? 뭐 때문에 죽은 거지? 세니린 여기 있고, 엘리자 여기 있고. 이과님 왜 죽었어요? 여기 있네? 왜 죽었대야? 아니 애정을 좀 많이 퍼부어줬었어야지. 왜 죽은 거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무도 안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리셋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찐찐찐막으로 갈게요. 근데 사실 괜찮은데. 아, 1일밖에 투자 안 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애착의 육사양님. 아, 자꾸 ESC 누르네요 이거. 본능 요정, 애착 하늘이. 아, 맞다. 여기. 아니야, 팀 안 돼. 이과님 이번엔 잘하세요. 동사를. 오가베, 엘리자. 선수님, 가시고. 근데 넌 빨리 하나봐. 2배속으로만 해야겠어. 3배속으로 하니까 정신이 없네. 일단 출발할 때 3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배속으로. 잘 지켜봐. 아니, 가가지고 딸랑딸랑 잘하세요. 이과님 진짜 사랑합니다. 속삭이라고요. 실패한 직원을 실패한 곳으로 보내는 사람 있다? 의절 수가 없어.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민트피드 너스님 왜 자꾸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냐? 또 써. 가짜 성공할 때까지 쓰세요. 성공해서 실패했어. 또 써. 계속 써. 이게 왜 성공이 안 됐지? 이상하네. 이 가짜가 이게 실패할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성공이 안 됐지? 이쪽 가야 돼. 이 통찰에 니레님 보내려고 했는데 왜 체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대? 갖고 어디 갔지? 이과님 왜 클릭이 안 돼? 됐다. 이과님 여기서 쉬시고. 민트피드 선생님 계속 쓰세요. 사용법을 모르니까 떨어질 수밖에. 사용법이 뭔데? 사용법이 특별하게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애착의 카네리. 이쪽 가야 돼. 가려면 체력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애착의 육가님 한 번만 더 쉬고 이때 출발하시고요. 은하수님 가서 여러 번 사용 좀 해보시고. 거울을 비추는 건 오직 사람이다. 거울 속 마주보고 있으면 대상이 바뀐다. 동일한 직원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도전 거울을 보게 될 경우 대상을 마주할 때마다 모든 눈치가 감사합니다. 아하! 저긴 하지 마세요. 스포는 하지 마세요. 훈수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요. 아하! 뭐 이렇게 까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루에 두 번만 쓰면 된다 이 소리잖아. 자, 이과님 이제 여기 들어와서 쉬세요 그럼. 들어와서 쉬세요 이과님.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기다려봐. 아, 엘리자 체력 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아, 팀을 좀 섞어볼까? 얘 이거 정의 뜨면 대박인데. 정의 3이랑 정신 3만 뜨면 얘 대박이거든요? 우리 팀으로 같이 한 번만 해보자. 솔직히 체력이랑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 정신력에다 몰빵하면 되거든요? 아니, 정의 정의다 몰빵하면은 얘 계속 돌릴 수 있거든. 마탄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자, 팀 한번 사용하러 가고. 슬레드레터님 빵 하러 갑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도 정신력 왜 이래? 그러면 좀 기다리고
여기에 본능의 요정님 가시고 이쪽에 통찰에 민트님 가세요. 뭐가 엘리자 체력 회복이 진짜 드럽게 안 되네. 할머니 애착에 옥차연이 가가지고 할머니 말 좀 들어보세요. 에너지 반 모았고요. 팀 빨리 가. 다 돌려 돌림판 합니다. 팀 들어가서. 깜짝이야. 아, 개 깜짝 놀랐네. 아, 뭔 소리야. 아, 나 지금 팀 지금 들어갔는데. 아, 어떡하지 이거? 일단 세 마리나 있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누구야? 긴장. 아씨, 할 거 너무 많아. 어떡해. 일단 팀 봐. 일단 팀. 돌려 돌림판. 팀 과연? 아! 줄어든 것 같은데? 뭔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아, 이게 이가 여기로 옮겨갔구나. 아, 이득 받습니다. 이득 받고요. 아씨, 어떡하지? 이까님 여기 있네? 이까님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까님 일로 오시고요. 이까님 일로 오시고, 세니레시 일로 오자. 이거. 이까님 죽겠는데, 제압. 팀도 제압하고, 엘리자는 회복 좀 하고, 그리고 이쪽은, 수잔이랑 다프네. 둘이서 처리 한번 해봐. 처리혀! 탓! 수잔 죽는다. 수잔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수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수잔 죽는다. 수잔 일로 와. 수잔 일로 오고. 수잔 가고. 다프네 혼자 쳐. 아, 세니레. 아, 나 미치겠네. 세니레 죽으면 안 되는데. 세니레 어디서 죽은 거지? 여기서 죽은 건가? 아, 세니레 죽어도 돼. 아, 세니레님 미안합니다. 아니, 채니리님이 죽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드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죠? 제 마음 뭔지 알겠죠? 그치. 뭔 뜻인지 알겠죠? 뭔 뜻인지 알겠지? 잠깐만, 이거 누구야? 아, 팀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다 가. 아니야. 다 모여. 다들 모여. 모여. 모이고? 여기도? 아, 누구냐, 이거? 아, 다프네면 죽으면 안 되는데. 다프네 안 돼. 뛰어. 뛰고. 기다리고. 그리고. 조금만 더 쉬고. 됐다. 이제. 다 제압하고. 여기는. 여기도 좀 쉬고. 얘들아, 다 때려 부셔. 빨리. 뭐해. 얘네 왜? 아, 다 죽게 생겼. 이거 다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냐? 아, 밑에 페라스님 죽었다. 괜찮아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가능인가? 저 죽었는데? 아, 짜증나.